자, 생성자 연쇄 호출이란 걸 해야 됩니다. 생성자 연쇄 호출. 요거를 한번 잘 보세요. 잠깐만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new. 그 다음에 청둥오리. 청둥이 맞겠죠? 네. 갑자기 이것도 헷갈리네. 그쵸. 청둥오리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청둥오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청둥오리는 뭐 이런 구조를 가졌다 해볼게요. 오리예요, 오리. 네, 오리. 그 다음에 오리. 청둥오리만의 특징이 있나? 88.5kg? 하루에 이렇게 많이 난대요. 이거밖에 못 가? 됐어요. 네. 자, 청둥오리. 그 다음에 오리도 하나 만들게요. 오리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오리는 동물. 동물.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은 생물을 상속받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네. 자, 동물은 생물이다. 말이 맞죠? 그 다음에 오리는 동물이다.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청둥오리는 오리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88kg 이동하다. 뭐 이런 거 해볼게요. 자, 앞에 언더바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메서드 명이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긴 거리 이동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리의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와, 이걸 다 해주네. 역시 인공지능이 좋아요, 여러분. 탭 치니까 그냥 나오네요. 날기, 먹기. 근데 기본적으로 동물의 특징이 먹기잖아요, 그쵸? 먹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든 생물은 호흡하죠. 네, 호흡. 그냥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호흡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먹다, 그 다음에 뭐 날다, 긴 거리 이동하다 다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나와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지금 생물의 기능 하나, 동물의 기능 하나, 오리의 기능 하나, 청둥오리의 기능 하나가 있고, 메서드가 있고, 각각 겹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청둥오리 안에 있는 기능은 총몇 개일까요, 여러분? 청둥오리 안에 그러면 기능이 현재 몇 개가 있는 걸까요? 요걸 드려야겠다. 아, 네. 4개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요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익스텐즈 오브젝트라는 게 생략이 된 거예요. 익스텐즈 오브젝트.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걸 안 쓰면은 네,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예요. 자식 클래스고.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고 얘도 네. 뭔가 생성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메소드까지 다 해서 요 안에는 지금 메소드가 몇개 있는 걸까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생성자랑 메서드, 생성자 메서드랑 일반 메서드 다 포함하고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다 포함해서 자, 그리고 참고 네. 지금 형동 오리 안에는 메서드 개수가 총 몇 개일까요? 생성자까지 포함해서요. 생성자. 자, 한번 세 볼까요? 일단 세 보겠습니다. 이걸 다 세면 되겠죠? 지금 계보가 어떻게 되셔야 돼요? 오브젝트의 자식이 뭐죠? 생물의 자식이 뭐예요? 동물의 자식이 오리의 자식이 청둥오리예요. 자, 여기에는 지금 뭐예요? 생성자 하나 있죠? 생성자 하나. 생성자 한 개. 그쵸? 그 다음에 생물에는 지금 뭐 있어요? 자, 생물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생성자 클래스를 안 만들었지만 요 생성자 클래스 죄송합니다. 생성자 메서드를 안 만들었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 만들어도 뭐예요? 안 만들어도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물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생성자 한 개, 일반 한 개, 일반 메서드 한 개.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거는 뭐예요? 네.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지금 동물 생성자가 있고 요것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리는 뭐예요? 오리에도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둥오리도 뭐예요? 청둥오리도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합산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게 상속이니까. 상속이니까 잘 보세요. 생물이 오브젝트를 상속받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합산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에는 생성자만 두 개 있는 거예요. 생물 생성자, 오브젝트 생성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죠? 요거 몇 개로 바꿔야 돼요? 생성자 몇 개예요? 동물에는. 동물에는 생성자 메서드가 몇 개 있는 걸까요? 요거는 그쵸, 세 개죠. 왜냐면 동물 생성자가 이미 하나 있는 상태에서 생물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생물에는 생성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메서드만 볼게요. 자, 동물 클래스에는 일반 메서드가 몇 개 있죠? 이것만 있나요? 아니면은 요거까지 쳐야 돼요? 그쵸, 두 개죠. 두 개, 두 개. 자, 그렇다면은 똑같은 원리로 해볼게요. 자, 오리 클래스 같은 경우는 생성자만 몇 개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개, 요거는 세 개 이렇게 가두고, 요거는 뭐예요? 다섯 개, 이거는 뭐예요? 네 개. 이거 총 아홉 개입니다. 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아홉 개가 있고요. 자,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소방이 이렇게 올렸네요.